박항서 감독의 부담감 귀국했다.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9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항서 감독은 취재진 앞에서 2018 자카르타 팔림방 아시안게임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U23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한 2018 자카르타 팔림방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 역대 최고 성적인 4위를 기록했다. 4강에서 한국에 패한 베트남은 아랍에미리트와의 3-4위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해 역사상 첫 메달을 아깝게 놓쳤다. 박항서 감독은 국내에서 휴식한 후 오는 11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출전하는 스즈키컵에 나선다. 이후에는 2019년 AFC 아시안컵이 기다리고 있다. 입국장에 들어선 박항서 감독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반갑게 맞이해줘 감사하다. 오히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다. 한국에 잠시 오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시안게임에서 국민들이 베트남 축구에 성원 보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박항서 감독과의 기자회견 1문 1답이다. 박항서 감독 1문 1답. 아시안게임 후 베트남 분위기는? 1월 중국 대회 때와 달리 정부에서는 동메달을 따지 못했기에 차지하는 느낌이었다. 베트남 국민들은 굉장히 반겨주었다. 베트남 히딩크 별명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작은 성적을 낸다고 히딩크 감독님과 비교하는데 부담스럽다. 베트남에서 4강 신화 이뤘는데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다행히 성적이 나왔다.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4강에 올랐다고 알고 있다. 선수들이 베트남 축구에 발자취를 남긴 게 아닐까 생각한다. 베트남 국민의 감사 메시지 중 인상적인 내용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신문을 못 읽어서 잘 모른다. 방송에 많이 나온다고는 들었다. 길에서는 국민들이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니 느낌은 든다. 부임 11개월 만에 성적을 낸 원동력은 곧 1년이 된다. 중국 대회부터 아시안게임 모두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코치진도 있고 스태프도 많다.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줬다. 선수들은 훈련 태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잘 따라줬다. 합심했기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후 일정은 아마 21일이나 20일에 영국으로 갔다가 하노이로 돌아간다. 스즈키컵 준비는
베트남 리그 경기를 꾸준히 봤기에 선수는 다 파악돼 있다. 10월 1일에 선수단 제출하는 것은 준비된 상태다. 발표하고 훈련만 시작하면 된다.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베트남에서 선수들과 생활하는 게 행복하다. 연봉 문제는 감사하다는 의미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태로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베트남 축구만의 장점은 한국 축구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베트남만의 특징도 있다. 선수들의 단결심이 강하고 목표 의식도 뚜렷하다. 리더가 목표를 향해 앞장서면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많이 노력해야 한다. 나름대로 민첩성, 숏패스 플레이는 좋은 부분이 있다. 국내 전지훈련이 계획됐다. 스즈키컵을 앞두고 시즌이 종료된다. 마침 대한축구협회의 도움으로 10월 17일부터 약 10일간 파주 NFC에서 훈련할 예정이다. K리그 시즌 중이기에 아마 1.5군 정도 팀을 상대로 비공식 경기를 치른 후 돌아갈 계획이다. 선수 발 마사지를 해주는 사진이 화제였다. 나는 동영상 이런 걸 잘 못 본다. 이게 기사로 나갈 내용인지도 몰랐다. 의무실에 자주 가는데 의무진이 두 명뿐이라 손이 부족하다. 시합 나갈 선수가 혼자 마사지를 하고 있기에 내가 한 거다. 아마 이걸 선수가 찍어서 올렸나 보다. 많이 혼냈다. 어퍼컷 세리머니 인상적인데. 많은 얘기가 나오던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나온다. 연출은 없다. 스즈키컵 기대감이 높을 텐데. 가면 갈수록 부담감은 높아진다. 중국 대회에서 운 좋게 성적을 냈고 아시안게임도 기대를 받던 대회가 아니었는데 기대 이상의 성적이었다. 베트남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부담도 되지만 걱정만 한다고 되는 일은 없다. 즐기면서 도전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전 기대 성적은 대회 전 베트남 체육부 장관과 잠깐 미팅을 했는데 아시안게임에서는 예선 통과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 대부분이 아시안게임은 예선 통과 정도만 생각했다. 베트남 언론도 아시안게임에 기대하지 않았다. 민간 외교관이라는 얘기도 있다. 축구라는 작은 일을 하는 것으로 그런 역할이 되겠나? 내가 항상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베트남에서 최선을 다한다. 나는 축구 외에는 모른다. 베트남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지도자의 동남아 진출도 예상된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지도자가 한국에 많다.
외국에서도 도전 기회가 온다면 한번 해봐도 좋다. 어쨌든 돌은 던져봐야 알 수 있다. 도전해보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지도자로서 새로운 점도 배운다. 조국을 상대한 기분은 베트남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이해를 표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기에 베트남 국가가 나오면 이해를 표현하는 게 당연했다. 한국 사람이지만 베트남을 이끌고 어느 상대를 만나도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